자, 세계사 3월 학평에서 들어가 봅시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감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파라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 사후세계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게 나와 있고 사후세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세적 세계관이 발전해 있던 이집트 문명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1번, 미라를 제작하였다. 영혼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제작하였죠. 정답 1번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왕국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서 축조했고,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황하 문명의 상왕조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던 것은 인더스 문명입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가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해 셀림 1세가 쳐들어오자. 아, 여기서 이미 다 나왔지, 여러분. 우리 오스만 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인물 3명 있었잖아.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그리고 술레이만 대제가 있었지. 오스만 제국이야. 오스만 제국. 1번.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하였다. 굽네 티우라고 했잖아. 굽네 치킨. 그러니까 굽타왕조는 에프탈의 침입으로. 그리고 티무르가 우즈베크인에게 멸망당했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였죠. 대부시르메 제도를 운영한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잖아. 정답은 3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던 것은 비잔티움 제국이었죠. 5번. 수사와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보통은 서아시아 사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번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 사파트가 그냥 쏘쏘, 그냥 평균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이소스 전체 다 선을 강조했던 내용이야. 기원전 4세기 다리우스 3세 군대 물리친 건 알렉산드로스 원정이었지, 알렉. 손쉽게 이집트로 확보하였다. 1번. 크리스트교를 공식 인정했던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지. 콘스. 2번. 보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보편 추방제는 어디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리스 민주정치의 4인방. 솔페, 클페 중에 클레이스테네스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3번. 아크티움 회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옥타비아누스였고, 1차 삼두정치를 주도했던 것은 카이사르였습니다. 정답은 5번.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고, 그 중에서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했었죠. 4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종들의 종, 그레고리오스가 하인리에게. 최근에 문항 트렌드 자체가 사료의 길이 자체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레고리오스가 하인리에게 얘기를 했어. 하인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그레고리오스가 교황이었잖아. 교구의 성직에 교황인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을 임명했다. 나의 성직자 서인권에 대항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그대에게 경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가. 황제, 하이니 4세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 자, 성직자 서인권을 둘러싼 이런 대립들,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게 되지?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친 기념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제국 유라시아를 호령하다라고 되어 있어. 제국의 출발은 칭기즈칸. 1206년 칭기즈칸이 쿠릴타이에서 칸으로 추대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제국의 번영을 쿠릴라이칸이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몽골 제국과 관련된 기념품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면 됩니다. 1번. 여사잠도가 그려진 손수건. 여사잠도는 고기지가 그린 그림으로 귀족적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지. 위진남북조 시대랑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고요. 교초를 배경으로 한 메모지. 아, 답이 되겠다. 몽골 제국의 원나라의 화폐가 바로 교초였죠. 자금성의 전경이 담긴 엽서. 자금성은 명나라의 영낙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다음에 세웠어. 4번. 홍루몽의 주인공을 표현한 피규어는 청나라 때볼수 있겠지. 홍루몽 유림회사는 청나라 18세기에 쓰여졌던 소설입니다. 고녀만국전도를 말판으로 한 보드게임. 고녀만국전도는 명나라 말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명나라랑 가장 관련이 깊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한장 넘겨서 6번 들어가 볼게요.